예를 들어 수서에서 부산까지 가는 SRT 예매해줘라고 말하면 FluidGPT가 실제 SRT 앱을 실행해 예매를 완료해줍니다. 스마트폰이 사람의 손을 대신해 움직이는 말 그대로 AI 폰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 후에는 지금처럼 앱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손으로 누르는 과정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바로 해결되는 일상. 이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 방식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이자 교원 창업 기업인 플루이즈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식입니다. 저희는 AI 폰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모바일 에이전트 플루이드 GPT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신인식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장 이명민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입학해 신인식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모바일 에이전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재학 중인 위재영입니다. 현재 신인식 교수님 연구실 소속 학부 연구생입니다. 저희 플루이드 GPT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만으로 스마트폰이 현재 화면에 텍스트와 화면 정보를 읽고 자동으로 해석해서 자율적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바일 AI 에이전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수서에서 부산까지 가는 SRT 예매해줘라고 말하면 FluidGPT가 실제 SRT 앱을 실행해 예매를 완료해줍니다. 스마트폰이 사람의 손을 대신해 움직이는 말 그대로 AI 폰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스마트 디바이스 사이에서 UI라고 불리는 요소를 자유롭게 옮기는 기술이었습니다. 앱 화면에서 UI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쌓였는데 ChatGPT가 나오면서부터 AI를 어디에 적용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원래 스마트폰에서 UI를 이해하고 옮기는 기술이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UI를 이해하고 클릭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발상으로 시작을 했고 AI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사용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루이드 GPT는 단순히 화면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화면 속의 버튼과 입력창과 같은 여러 가지 UI를 스스로 분석해 학습합니다. 새로운 앱을 보더라도 마치 사람이 탐색하듯 플루이드 GPT가 스스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리뷰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찾는 중입니다. 쿠팡에서 4조 명품 김밥 재료 5종 세트 520g 1세트를 8,990원에 주문할까요? 그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FluidGPT는 스마트폰 속 화면을 캡처한 뒤에 화면 속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LLM이 각 요소의 의미와 기능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튼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 아이콘이나 검색이라는 텍스트도 모두 검색 기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앱마다 UI가 달라도 FluidGPT는 동일한 기능을 인식하고 정확히 동작하는 자율형 스마트폰 에이전트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 GPT에는 논리 검증 기반의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AI가 행동하기 전에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안전한지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잘못된 결제나 오작동이 발생하기 전에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 차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친습형 구조란 앱 개발사의 API 협조 없이 사람처럼 화면을 보며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API라는 정답이 없으니까 이미지랑 SML만 보고 기능을 추론해야 했는데 앱마다 구조가 다 달라가지고 LLM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LLM 앱 기능이 더 잘 파악하도록 하는 사전 정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 저희가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이 정말 맞는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받고 싶어서였습니다. AI가 사람 대신 앱을 실행하는 기술을 또 국민들께 처음 소개하는 중요한 기회라고도 느꼈고요. 참가팀 630개 팀 중에서 저희가 1위를 하면서 방향성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구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기술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앱을 구현해서 시연하고 대회 과정 중에서도 심사위원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저희 기술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 덕분에 저희 기술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정말 기뻤고요. AI 챔피언 대회에서 그래도 한 부분 파트를 기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보람찬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일상 영역은 당연히 모바일 서비스 이용 방식입니다. 지금은 앱을 찾아서 일일이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요. 이제는 말 한마디로 교통 예약이나 쇼핑, 건강 관리 등 많은 생활의 전반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 방식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플루이드 GPT는 누구나 쉽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입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되는 스마트폰이라는 점은 특히 터치하거나 메뉴 탐색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택시 앱이나 배달 앱을 어려워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말만으로 택시를 부르거나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디지털 기술의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최초에 플루이드라는 기술은 여러 디바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당시에는 UI를 여러 디바이스에 자유롭게 옮겨서 해당 UI를 클릭하게 하는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말만 하면 여러 디바이스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 통신 기기였는데요. 지금은 컴퓨팅 기기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컨트롤 기기로 바뀌어서 다양한 기기들을 저희가 말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말로 조작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앱도 사람 중심 UI에서 벗어나 에이전트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보다 기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중요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앱의 개념이 기능 단위 중심으로 재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후에는 지금처럼 앱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손으로 누르는 과정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바로 해결되는 일상, 그 중심에는 플루이드 GPT와 같은 AI 에이전트가 있을 것입니다.